정말 국회가 합의에 의한 이 정상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열어서 이제 질문 주셨잖아요. 뭐 요구하실 텐데 어떤 부분? 뭐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내대표끼리 합의 안 했어도 뭐 상임위에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서 상임위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를 여는 것이 낫다. 지금 긴급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를 열리고 결심 있고 결단을 내렸어. 언제 올리는가요? 오늘 상임 그 국회 소집 요구서 내면 네. 얘기는 이제 7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수석들 간에 아주 드라이한 의사일정, 본회의와 상임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면 중점 처리 법안과 시안에 대해서도 보통 공감대를 갖는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국회 회의 일정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그 하나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게 원래 바른미래당하고 좀 공조를 하시기로 했잖아요. 바른미래당이 미리 내놓은 법안이 있어야 되나요? 결국 경합심사에서 아, 그 내용이 그러면 300억, 500억 기준도 비슷한가요? 아, 조금 다릅니다. 바른미래당은 사전 보고에 뭐 더 질문 없으시죠? 네.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앞으로 이 좀 더 국민 민생을 챙기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여당이 이러한 태도밖에 취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번에 상임위 차원에서 또 국회 개정 질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잘못된 국정 난맥상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낼 거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